8월 4일 10시 13분입니다. 아, 운동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벌써 수요일이고 내일 벌써 목요일이에요. 아, 전 이번 주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맞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금 시간이 좀 다급해가지고 빨래도 해야 됐었고 지금 운동도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빨래 코인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운동을 진행해가지고 지금 샤워도 못하고 사이클링도 못했어요. 그냥 일단 스트레칭하고 빨래 돌아가는 동안 스트레칭하고 건조기 돌아가는 동안 무산소 철봉이랑 중량 메고 철봉 그 다음에 역도 자세 데드리프트 이렇게 병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건조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코인런들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월요일날 제가 부업을 받았어요. 월요일날 부업을 받아가지고 안건을 지금 하게 돼가지고 그게 그 마감일이 금요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도 한 새벽 4시? 월요일 새벽 한 5시쯤 잤다. 그리고 어제 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운동을 못 갔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제가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이 딱 마찰 필요하던 찰나에 운 좋게 지금 부업을 하나 하게 돼가지고 돈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커다랗진 않은데 그냥 일단 지금 현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일단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좀 하게 되는데 금요일 마감이 좀 생각보다 좀 빡센 것 같아요. 지금 할 게 많아요. 그 안건 받을 때 분명 50% 정도로 완성됐다 했는데 맡기시는 분께서 50%는 무슨 한 10% 완성해놓고 완성됐다 해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몸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몸을 그래가지고 오늘 솔직히 오늘 일 끝나고 좀 많이 피곤했는데 좀 쉬다가 지금 밥 먹고 나왔어요. 밥 먹고 나오고 지금 운동하고 빨래 끝났으니까 이제 빨래 코인런드리 방에서 이제 개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부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시간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요. 혹시 저는 좀 뭔가 닥쳐야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좀 살짝 문제되는 게 지금 무릎이 좀 아파요. 무릎이 좀 아파서 사실 지금 저 신호등 건너고 싶은데 못 건너게 지금 못 뛰겠어 지금. 야, 진짜 돈 많이 벌면 일단 무릎부터 일단 고쳐야 될 것 같아. 무릎부터 뭐 다시 재수술을 하든 뭔가 해가지고 지금 무릎 좀 뭔가 잘못됐으니까 건강을 좀 검진 받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돈부터 일단 벌자 진짜. 제 첫 자산 목표는 일단 물론 1억이고 솔직히 한국에 있었으면 1억 모았을 것 같은데 일본이다 보니까 뭔가 월세가 거의 한 8,90 된단 말이야. 그 돈 맨날 매달 빠져나가면서 뭔가 좀 돈 모으기 좀 힘들더라고. 첫 번째 일단 이정표는 일단 1억입니다. 1억 뭔가 통장에 1억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통장에 1억이라 잠깐만 통장에 1억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정은 이정표는 자산의 가치가 일단 1억 원을 일단 초과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억 원 열심히 살아봐야지.
지금 일단 부업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시도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거의 새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 입맛대로 좀 많이 꾸밀 수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해보고 싶었던 시도들 지금 어제 엊그제 좀 사이드 프로젝트에 한번 진행 한번 해보고 돌아가는지 잘 어느 정도 그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 프로젝트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금 실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일단 이직할 때도 뭔가 좀 스킬셋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이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뭔가 발전하고 있는 느낌을 하루 이틀 지금 연속으로 계속 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산 딱 뭐지? 나의 그 가치가 딱 1억이 딱 찍히는 걸 내가 목격했으면은 목격한 순간 진짜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그 뿌듯함이 몇 초 안 갈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숫자지 이럴 것 같아 나중에는. 진짜 한 실감은 한 100억? 100억 있어요 좀 진짜 실감 날 것 같아요. 100억 정도 있으면은 아 좀 돈 많이 모았네 이 생각 들긴 할 것 같아요. 10억도 되게 애매하고 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금수저 아니고 뭐 수저로만 있잖아요. 수저론과 전혀 관계없는 이 지하에 살고 있는데 지하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꿈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지하에서 영양분 빨아먹으면서 이제 새싹이 싹을 튀고 나무로 성장하듯이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그와 별개로 지금 또 다른 안건들이 지금 아마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안건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사실 프로그래밍 강사를 좀 생각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강사 시급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가지고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한 거 있죠. 차라리 부업을 진행하기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서 안건을 생각하던 와중에 진짜 바로 진짜 안건 딱 되고 지금 좀 에이전시랑 좀 컨택 중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좀 커다란 대기업 안건 진행받아가지고 뭔가 좀 프리 부업으로 할 수 있으면은 뭐 그게 일본인 한국인 되게 좋을 것 같아. 일본에 사면은 물론 세금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 부과될 세금 그 다음에 세금 신고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근데 뭔가 좀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좋은 관계를 일단 만들어 두면은 일본은 제가 만약에 진짜 어느 순간 뜨게 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계약을 어차피 프리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 좋은 실력 보여주면은 그 기업에서 뭐 필요할 때 나 부를 거고 검증된 사람 부를 거기 때문에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와 진짜 이게 현금 유동성이 진짜 수도꼭지 그 딱 그냥 수도가 딱 막힌 것처럼 진짜 확 막혀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좀 선입금 받고 좀 여러 가지 좀 살만합니다 지금. 와 씨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뭔가 사회인 딱 된단 말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좀 지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 경제적 지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저는 뭔가 한 우물만 계속 판 것 같아요. 한 우물만 계속 파가지고 나머지 걸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씩 지금 뭐 도전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코인런들이 지금 거의 다 와가거든요. 더워. 샤워하고 싶다. 차 때문에 안 더긴데. 여기 있다. 코인런들이. 이게 코인런들이에요. 건조일 시간 한 10분 지났는데, 냄새 안 배기겠지.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